맞아 맞아 이지수요. 아, 아니 그 입으로 받아내는 거예요? 어. 진짜 입으로 받아 그거를 수십 번을 촬영했어. 그렇죠, 그렇죠. 다치진 않았어요. 네, 다치진 않으니까 입을 거의 부딪히고 떨어지고 저건 마지막에 이제 막 무는 건 CG인데 네. 진짜 던져가지고 제가 입으로 쳐대는 거 막 이랬었거든요. 되게 고생해서 찍었어요. 야, 자 다음은 네 우리 김현경 씨가 보죠. 100년에 한번 나올 거 말까 선수라는 평을 해요. 김현경 성공합니다. 김현경 성공. 이번에 왼쪽 뽑았습니다. 김현경 다시 한 번만 들어갑니다. 배구 여신대다. 네. 어. 안 맞아요 지금. 꼬꼬마라는 게 키가 작은 건데. 연상이 안 되거든요. 네. 느끼시지 않겠지만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이제 배구를 시작하게 됐는데 네. 작은 키로 이제 시작을 했어요. 그래서 한 148 정도의 네? 작은 키로 이제 시작을 해서 시합도 거의 나가지 못했고 세터 이제 공 올리는 그 포지션을 했었어요. 아 예전에요. 네. 처음에는. 네. 그래서 한 4학년에서 5학년 때까지 계속하고 그다음에 6학년 때 이제 시합을 조금씩 뛰면서 했었고. 그러면서 이제 중학교 올라가서도 계속 이제 70도 안 되는 키였기 때문에 배구 선수로서는 정말 공격을 하기에 그렇죠. 운동을 하기에 되게 힘들었기 그렇죠. 때문에 그리고 중학교 때 정말 뭐 꿈나무라고 있거든요. 그러니까 네. 그런 선수들이 앞으로 이제 꿈나무 선수들이 이제 가서 이제 선발이 돼서 이제 갔는데 뭐 갈 때마다 정말 아 나도 가고 싶다. 난 언제쯤 항상 제외가 됐었어요. 네, 언제쯤 갈 수 있을까. 뭐 김연경이라는 선수가 있었는지도 몰랐으니까 어떻게 보면은 네 그래서 뭐 중학교 때는 정말 운동을 그만둘까 또 생각을 할 정도로 네 힘들게 되게 했었던 것 같아요. 이야 그래요. 고비가 있었네요.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했겠어요. 네. 포기하려고 했었는데요. 그래서 중학교 은사님께서 제가 어렸을 때부터 손발이 좀 커서 네. 이제 언젠가는 이제 키가 너는 클 거다. 네, 클 수 있다. 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를 많이 해주셔서요. 그래서 기본기라든지 이런 걸 열심히 해라. 그러면 기본기가 도움이 많이 될 때가 올 거다라는 얘기를 해주셔서 항상 이제 기본기라든지 리시브 연습을 많이 했었거든요. 키가 네. 언제 터졌어요? 갑자기 언제 파티였어요? 거예요? 제가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올라가는 시점에서 네. 좀 많이 쉬었었어요. 이제 운동을 그만둘까 뭐 이런 네. 생각에 이제 갑자기 쉬니까 갑자기 쭉쭉 크더라고요. 키가 저도 모르게 가장 한 번에 그냥 확 네 그래서 한 뭐 10cm씩 크고 뭐 15cm 이렇게 15cm씩 그러니까 점점 뭐 야. 10cm 아니 뭐 보면도 놀랬겠어요. 뭘 160 몇이었는데 오 190이 이렇게 하셨네. 오 190이 이렇게 하셨네. 보니까 좀 놀랬겠어요 진짜. 그러니까 갑자기 커서 제가 커진지도 몰랐어요 그냥. 아니, 오히려 어렸을 때 키가 작았던 게 전화위복이 됐네요. 사실 여러분들 김연경 씨가 공격으로만 굉장히 잘 알려졌는데 사실 수비 진짜 잘하거든요. 오른쪽에서 수비 좋았어요. 로비앙코가 올려줬고 이동욱이 그렇죠. 브로킹. 왼쪽 받아 냅니다. 좋아요. 많이 도움이 됐죠. 네. 어떻게 보면은 아시아 선수들이 파워로 세계적인 네. 선수들을 이기는 건 정말 힘들거든요. 그런데 정말 기본기라든지 이런 게 되기 때문에 제가 지금도 이렇게 어느 정도 인정을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. 그래서 정말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정말 선생님들한테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그래 아니 키 크면서 뭐 신체적으로 어떤 변화 같은 게 생기지 않아요? 저 같은 경우는 저도 진짜 작아요. 지금도 뭐 큰 키는 아니지만 정말 아주 그냥 한 2번, 3번, 뭐 3번, 4번 이 정도 작다 갑자기 막 크면서 그래서 어렸을 땐 진짜 눈 사이 간격이 한 좀 멀었어요. 저도 키가 크면서 왜 그러냐면 이렇게 땡겨서 이렇게 네, 땡겨서 이제 뭐 어떤 신체적인 변화가 없었어요? 막 아프다 그러던데 뭐 그런 거는 성장통. 네. 성장통 같은 거는 많이 없는데요. 근데 아무래도 키가 크다 보니까 부상이 좀 많은 것 같아요. 네. 키 작은 선수들에 비해서. 그래서 지금 현재도 지금 무릎 수술이 지금 세 번 정도 원래 한 상태예요. 그래서 오른쪽 두 번 하고 지금 왼쪽 원래 한 번을 했었는데 아이고. 그래서 이번에도 뭐 잘하면 이제 또 수술을 할 수도 오른쪽이 좀 아야 있어요? 오른쪽이 좀 아야. 오른쪽이 아야. 호해주세요. 아비가 호해주세요. 처음 태국 막 딱 달았을 때 그 느낌은 얼마나 감격스러울까요? 또 달랐을 것 같아요. 기억나요? 고등학생 때 달았죠? 고등학교 3학년 때 이제 태국 막걸리 처음 달았어요. 되게 얼떨떨하고 지금 생각해도 뭐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를 정도로 정말 그런데 근데 처음에 이제 대표팀 시합을 가서 국가 애국가가 이제 울려 퍼졌는데 정말 기분이 좀 묘하더라고요. 그래서 그런 느낌이 들었고 그다음에 TV로 보던 뭐 언니들이라든지 그런 언니들이 있었는데 선배들과. 같이 뛴다는 네. 자체가 너무 이상했고 내가 여기 왜 있지? 막 이런 생각도 들 정도로.